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군비 경쟁에서 엔비디아가 승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보다 $40 상향했습니다. 255달러를 제시했고요. 225달러는 상승 여력을 17% 바라본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27년까지 620억 달러, 우리 돈 78조 원 규모로 이 AI 시장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면서 엔비디아의 평균 성장률은 25%에서 최대 34%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65%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한 매수 혹은 매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버코어가 퍼스트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에버코어는 기존의 시장 기대치 상회였던 의견을 부합으로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는 $157로 기존보다 $7 높게 잡기는 했지만 이 가격은 월요일 종가보다는 6%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에버코어에 따르면 이 태양광 시장의 불어온 순풍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IRA 법안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호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포스트솔라의 생산량 확대 등 개별 호재들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퍼스트솔라는 1.3%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드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포드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세계 1위 2차 전지 기업인 중국의 닝더스다이가 포드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미국 미시건주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건데요. 총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조 4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닝더스다이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닝더스다이의 우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IRA 법안은 미국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닝더스다이와 포드의 협력 방식을 보게 되면 닝더스다이는 미시간 공장에 배터리 생산 기술만을 제공을 하고요. 소유와 운영권은 100% 포드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비아디나 CALB 같은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내외 시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이 분기별 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팔란티어의 4분기 주당 순이익은 4센트를 기록했는데 예상치였던 3센트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전년 동기에는 주당 8센트의 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성장세였습니다. 팔란티어 측은 AI에 대한 자사의 꾸준한 연구를 또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자연 언어 습득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분야가 최근 AI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전한 건데요. 그러면서 25년으로 예상했던 흑자 전환 시기도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팔란티어 주가는 장중 18%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